엄마를 용서하지 마. 그리고 다음에는 좋은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나기를 기도할게. 그만 봐. 마음만 아파. 잘하는 거겠지? 이게 최선이야, 지금으로서는. 그래, 최선이야. 왜 그래? 아니야. 이 인간 개업한 거니? 나쁜 놈. 타이밍 한번 절묘하네. 백장미 씨. 네. 왜 이러세요? 일어나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요? 소리라니 무슨 소리요? 심장 박동 소리가 났잖아요. 우리 애기 심장 소리요. 여기 수술실이에요. 그런 소리가 난리가 없잖아요. 얼른 다시 누우세요. 분명히 났잖아요. 우리 애기 심장 박동 소리가 아주 크게 나고 있어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안 돼. 우리 애기 죽이면 안 돼. 환자분! 환자분! 정미야!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애기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 대체 무슨 소리야? 어디서 심장 박동 소리가 난다고 이래? 들어봐. 쿵쿵쿵 나지? 그치? 왜 그림을 계속 그리지 않으셨어요?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서 허락되지 않았어. 왜요? 할아버지 때부터 친가 외가 모두 법조인 집안이야. 예술적 일은 직업으로 금지되어 있었어. 취미로만 허락이 되고. 너무했다. 사람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야. 더 소중한 걸 찾기 위해선 다른 건 포기해야지. 그림을 못하게 된 거 후회는 없으세요? 대신 태자를 얻었잖아. 난 내 자식이 SL 기업의 후계자가 되는 게 더 소중해. 아줌마는 오빠가 회사를 경영할 거라고 확신하시나 봐요. 물론이지. 우리 홍여사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간만에 바람소리 나오니까 좋네. 자주 같이 나오세요. 누구 때문에 그럴 정신이나 있었니? 그래서 내가 황금 같은 쉬는 날 이렇게 봉사하고 있잖아. 네가 뭘 했다고. 운전도 레스토랑 예약도 다 민주가 했잖아. 졸렸다면서 그림 몇 점 보시다 갖고 나와버려놓고선. 아니 그런 민주가 내 절친 아니야. 애가 뭐 엄마 예뻐서 올쳐내고 이러고 다니겠어? 다 나하고 신분 때문에 이러는 거지. 안 그러냐? 착각도 심하셔. 아줌마 기분 맞춰주려고 오빠를 끼운 거거든? 몰랐어? 야, 졸지에 사람 하나 잡는 거 일도 아니네. 두 여자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한통속이었어? 맛있는 저녁 드시러 가실까요? 어, 네, 그러실까요?
아직도 계약 기간이 안 끝났니? 엄마.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 함께 봤는데 합석할까? 싫어. 딴 데 가서 먹을 거야. 그래. 잘 생각했다. 좋은 기분으로 왔는데 망치고 싶지 않구나. 왜 말을 그렇게 해? 가자, 오빠.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불편한 관계가 개선되려나? 나을래. 장미야. 솔직히 병원 갈 때만 해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아니, 수술실 갈 때만 해도 그랬어. 근데 심장 박동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데 마치 살려달라는 신호처럼 들렸어. 죽기 싫다고. 엄마한테 말할 자신은 있어? 당분간은 비밀로 할래. 아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너도 비밀로 해줘. 며칠 더 생각해봐. 아니, 결심했어. 저녁 식사 전이시죠? 아, 예. 그래서 저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까 뭐 하던 중입니다. 어머, 아, 라면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그런 거 살만 찌고 몸에 해로워요. 아, 그건 그런데 혼자 먹으려니까 귀찮기도 하고 해서요. 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이걸로 드세요. 아이고, 아, 번번이 뭘 이렇게 이런 걸 챙겨주세요. 너무 고맙고 죄송하네요. 아유, 저도 여기 와서 모닝커피 잘 마시고 있잖아요. 아이고, 아, 그거야 뭐 언제든지 와서 드십시오. 아유, 밥은 있으시죠? 드실 거? 예, 밥이요? 아, 뭐 하면 되죠. 저, 차라리 저희 집에 가서 같이 드실래요? 장미도 없고 저도 혼자 먹기도 심심한데. 아, 글쎄요. 아, 그래도 그건 너무 민폐 같은데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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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가세요. 네? 어, 왜 이러세요? 제가 뭐 실수라도. 아니요, 아닙니다. 아, 그거 생각해보니까 밥이 있어요. 슈퍼에서 사다 놓은 밥. 네, 아, 그러세요, 그럼. 왜 또 이러지? 정말 병원이라도 가봐야 되나? 안녕하세요.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셨죠? 저 못 알아보겠어요? 뭐 안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뭡니까? 강민철 씨 아이예요. 뭐라고요? 지금 장난합니까?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백장미가 당신 애를 임신했다고요. 이제 좀 알아듣겠어요? 말 안 듣는다. 내가 이런 무거운 거 들지 말랬지. 정말 말 안 듣는다? 내가 상관하지 말랬지. 아휴, 똥꼬집. 여보세요? 강민철입니다. 누구요? 꼭 만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사이에 더 볼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앉아요. 용건만 빨리 말해요. 이거 장미 씨 거 맞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그럼 정말 내 아이 가졌다는 겁니까?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금잔디 씨 말로는 장미 씨가 내 아이 가졌다고 하던데. 강민철 씨랑 상관없는 내 아이예요. 온전히 나만의 아이.